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QRT와 HK이노엔, 보령, 그리고 LS마린솔루션, SK바이오팜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덴티움과 코아시아, JS코퍼레이션, GS리테일, 와이솔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종목 10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가시는 종목, 새로운 종목이 좀 눈에 띈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목표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QRT라는 기업이고요. QRT. 이 기업은 지금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그리고 종합 분석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인증과 관련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 대표가 SK 하이닉스 자회사였던 SK 하이 ENG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하면서 출범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도 가릴 것 없이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하는 검사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뭐 HBM3와 관련된 이슈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그 제조사를 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도 레퍼런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 앞으로 좀 주목할 것은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과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신뢰성 평가 품질 확보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리벨리온이 내년에 그 아톰에 대해서 양산을 할 계획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AIP 그 모듈 테스트 장비를 좀 개발을 하고 동사의 경우에는 고객사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 유력 고객사 공급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QRT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상존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덴티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쪽에서 항공 물류 지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슈로 나와주면서 매출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가 좀 지연이 됐던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쪽에서의 이 EM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기저 효과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은 영업이익이 지금은 30% 이상, 거의 뭐 40% 육박하는 1,700억 이상은 이연됐던 물량을 반영한다면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덴티움도 내수 쪽에서의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점유율도 많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올해 눈에 띄게 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과의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좋아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내 안에서 이 반부패 정책 시행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 종목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HK이노엔이고요.
이노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라는 점을 좀 그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매출액이 2,156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것이 K-캡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매출에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연매출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11월부터 조정을 받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매출 2천억 원 가량 차지를 했던 한국 그 MSD가 맺은 코어 프로모션 계약이 좀 종료가 되는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 점을 통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은 종근당과 K-캡의 그 국내 공급 권 급한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KK의 위 식도 염류 질환 그 신약이긴 한데 연간 원의 그 처방 실적이 약 1,500억 원을 돌파를 한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근나가 맺은 공급 계약이 그 이달에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된다 한다면 HK 이노엔 쪽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점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동사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표이사가 말하기를 대형 제약사와 그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코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HK 이노엔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갈 텐데 코아시아. 를 네. 가지고 오셨죠. 코아시아를 보시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행운님이 코아시아 평균 단가가 1,500원인데 이걸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냥 끌고 갈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우선 코아시아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흑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평균 단가도 중요하지만 이 그 질문해 주신 분의 네. 포트에서 이 코아시아 비중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코아시아를 전체 포트에서 저는 한 20% 이하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20% 이상일 때는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우선 코아시아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생산량이나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무조건 평균 단가보다 이하였을 때 매수 단가만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아시아의 내용을 듣고 반등 시점을 좀 찾아서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코아시아의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실적은 뭐 판관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는 뭐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산업이 하향 산업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디자인 솔루션이죠. 이 삼성전자와의 그런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선단 공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확보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볼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아시아 지금 뭐 당장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행운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보령인데요. 보령. 이 보령은 HK 이노엔과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좀 참고를 네.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 제약 전문 업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령 HK 이노엔과 보령 바이오파마의 다른 코프로모션이 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라고 MSD와 좀 종료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령 바이오파마를 통해서 이 MSD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지금 이슈를 살펴보니까는 보령 바이오파마를 동사가 보령 바이오파마를 매각을 하는데 기존에 좀 전량 매각을 했던 거에서 90% 매각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K캡에 대해서 지금 판권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 종근당과 좀 어느 정도 연계되면서 HK 이노엔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는 지금 보령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K캡에 대해서도 보령이 좀 어느 정도는 그 코프로모션을 같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보령에 대해서는 보령 바이오파마에 대한 매각을 전략 매각을 90% 매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K캡에 대해서 이게 지금 판권이 만약에 이제 같이 콕 프로모션을 하게 된다면 보령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셨을 때는 보령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령까지 오늘 급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가방을 중심으로 한, 의류 안에서도 가방을 중심으로 한 OEM, ODM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 때 뭐 재고 축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눈에 띄게 매크로 지표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장을 효율적으로 지금 개선하는 어떤 리뉴얼 작업을 했던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을 계속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그 전에 어떤 공장 쪽에서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전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효율화가 지금 발생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는 이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의 얄시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이제 JS 코퍼레이션은 이런 부분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연간으로 실적이 좋았던 부분을 내년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올 때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S 코퍼레이션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LS 기업이고요. 마린 솔루션. 네, 이 기업은 해저 통신망 그 건설 업체이긴 한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좀 오래 히스토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KT 서브마린이 그 KT 서브마린을 그 LS 전선이 좀 인수를 하면서 상호가 좀 변경된 것이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40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3분기만에 그 지난 매출을 넘긴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실제로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결국은 LS 전선의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그 부각받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가 뭐 대만과 국내 그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수주 성과를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사가 홀로 서기를 했을 때는 크게 부각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LS 전선이라는 것을 좀 얻고 갔을 때는 더 크게 부각받은 시점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좀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미비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적은 비중으로는 신규 접근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구간만 좀 잘 버텨준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1,600원 정도 되는 주가를 1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바라보고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조건은 추세가 좀 전향 그 우상향 추세를 좀 보였을 때 이때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까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GS 리테일을 GS 리테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기존점에 대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슈퍼 채널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대형마트나 일반적인 어떤 편의점 쪽에서의 성장률보다도 높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GS 리테일이
이 편의점 쪽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담을 항상 그 전에 좀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채널로 지금 메꾸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온라인 업체와 비교해서 이 비식품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뭐 1인과 2인 가구수를 중심으로 한 식료품 구매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로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슈퍼채널에 대한 이 상승 효과로 그대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자 사업부였던 GS 프레시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철수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부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사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익에 대한 안정화 단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률에 대비해서는 이 다른 채널에 대한 부분을 올라가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GS 리테일의 실적 추정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떤 방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록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GS 리테일까지 함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이 SK 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업체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뇌전증 질환 치료를 위한 그 혁신 신약 개발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해온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계약을 좀 어느 정도 체결을 했는데 이게 계약 규모를 좀 살펴봤을 때는 780억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한 3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빠르게 뭐 반영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르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조정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노마메이트였는데 이게 에스코프리로 이제 얘기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도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미국 3대 뇌전증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확보가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합니다. 그만큼 내년에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쟁 제품 대비 발작 빈도 자체도 감소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지금 잡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정 가능성이 열렸을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만약에 단기 상승을 좀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적은 비중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 73,000원대까지 좀 열어두시고 모아가는 전략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도 모아가는 전략, 오히려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 더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다섯 번째 들었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다섯 번째는 이제 와이솔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서브필터, 그러니까 휴대폰 쪽에서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은 뭐 와이솔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1월 달에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뭐 중화권 쪽에서의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이 중국 쪽에서의 그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고객사양 어떤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캐파 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 와이솔도 점점 늘리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산력을 지금 키우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작년이었죠. 이 고객사양 쪽에서 HS 필터에 대한 부분을 그 공급을 성공한 걸 봤을 때도 중국 쪽에서도 HS 필터에 대한 부분이 성공했을 때는 이 중화권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의 모바일 필터 대비해서 HS 필터가
이 가격이 두세 배 비싼 걸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부분은 와이솔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솔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